말을 제가 정근님 와서부터 여기 한번 불러보고 할게요. 정근님 아 꿈속에만 오락가락 두고
아우 내리지 말고 성등님 아우실 때면 이렇게 시작. 정든님 아오실 때면 정든님 아오실 때면 시작. 정든님 아오실 때면 네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퍼져타게 오지 퍼져타게 나 요렇게 해도 돼요. 여기는 근데 나가 없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습관이 내가 퍼져타게 나 요거 나자를 붙이는데 그걸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거든요. 네, 퍼져타게 나 오지 요게 이제 편하면은 이제 그렇게 붙여도 되거든요. 퍼져타게 나 오지 요 요렇게 할게요. 시작. 퍼져타게 나오지요. 꿈속에만 오락가락 시작. 꿈속에만 오락가락 두고 간장을 다 태운다. 정든님아 하고 숨쉬고 오실테면 하고 숨쉬고 버젓하게나 오지요 하고 숨쉬고 꿈속에만 오락가락 하고 숨쉬고 구고 간장을 다 태우네 이렇게 나가요. 다시 한번 보고 연결해서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정든님아 오실테면 버젓하게나 오지요 꿈속에만 오락가라 두고 간장을 다 태운다. 자 시작. 정든님아 오실 때면 버젓하게 나 오지요. 다시 한번 정든님 와서부터 시작. 정든님 오실 때면 버젓하게 나 오지요. 꿈속에만 오락가락 두고 간장을 다 태운다. 구곡 이렇게 곡 이렇게 되면 구곡이잖아요. 이렇게 고기를 구곡 이렇게 되죠. 구곡 간장을 이렇게 구곡 이렇게 하면 돼요. 구곡 간장을 고기 다시 한번 시작. 구곡 간장을 다 태운 한 번 더 구곡 간장을 다 태운다. 그렇죠. 그거예요. 정든님 와서부터 거기 다시 한번 시작. 정든님 오실 때면 버젓하게 나오지요. 꿈속에만 오락가락 두고 간장을 다 태운다. 그렇죠. 에헤이요 어이야 어이여라 난다 디여라 어성 세월을 말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열두
갈피에 친 서름이의 갈피 갈피에 친 서름이 그렇죠. 초생딸이 기울면 시작. 초생딸이 기울면 초생딸이 기울면 시작. 초생딸이 기울면 그렇죠. 줄줄이 쌍쌍이 눈물이라 줄줄이 쌍쌍이 눈물이라 예, 이것도 열두 드럼하고 숨쉬고 치마폭하고 숨쉬고 갈피갈피 맺힌 서름하고 숨쉬고 초생다리하고 숨쉬고 초생다리 기울면 줄줄이 쌍쌍이 눈물이라 이렇게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열두 갈피 맺힌 서름이 초생다리 기울면 줄줄이 쌍쌍이 눈물이라 자 열두 주름 치마포 갈피 갈피 맺힌 서름이 촬영을 하니까 뭐 이렇게 막 그 총차 같은 거 메고 재밌게 했는데 그때부터 아마 제가 소질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 이제 100세 시대로 가니까 지금부터라도 제가 소질을 개발해서 한번 해볼까 해서 도전했습니다. 모든 생각이 다 긍정적으로 바뀌고요. 예, 그냥 어디서나 흥얼거리면서 하니까 이게 진짜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얼굴도 참 예쁘시고 마음도 예쁘시고 그 수업 시간 내내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마음 편하게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 위해서 봉사를 좀 많이 하고 싶고요. 뭐 할 수만 있다면 국악 지도서 자격증도 따고 싶습니다.